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내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큰 뉴스가 나왔어요. The New York Times가 Word을 샀습니다. 아니요, 소니는 번지를 샀죠. $3.6 billion로요. 이 뉴스에 깜짝 놀랐긴 했어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도 아니고 게이밍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우리 수호자에게 좋은 뉴스인지 흉조인지 평가하기 어렵긴 해요. 번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의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FAQ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스티니 익스피리언스에 직접적인 임팩트가 있는지에 없다고 해요. 크로스플레이가 계속 있고 마녀 여왕 확장팩도 2월 22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번지는 계속 독립되어 있을 거래요. 마녀 여왕은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는지에 익스클루시브 콘텐츠가 없다고 합니다. 번지 앞에 개발하는 게임들이 PS 익스클루시브 될까요? 이 질문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FAQ에 따라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니가 번지 왜 샀어요? $3.6 billion로요. 이런 투자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싶죠. 레딧과 트위터를 읽어보니 커뮤니티도 많이 의심스러워요. 요즘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데스티니의 PS 익스클루시브 콘텐츠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이런 상태로 살았죠. 시장 맵이 플레이스테이션에만 있는 것 예를 들었어요. 이런 상태가 다시 있으면 저는 데스티니를 계속한 것이 100%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지는 지금 이런 돈을 받았다면 실현의 장 개발팀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맵과 모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